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저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신제품 소식이나 이럴 때 같이 설명을 해드렸던 2018 캐릭터 월드에 와봤습니다. 일산이고요. 2018년 10월 11일 이렇게 이틀 동안 양일간 진행되는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기억하시나요? 저 예전에 재롱이 간다 때 나왔던 마스터 베이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총 20개 팀에서 200개 이상의 작품들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눈요기가 확실히 되는 느낌이어서 이게 눈이 화려합니다. 보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딱 보면은 작품들도 화려하고 많기도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 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주경야덕이라는 새로 생긴, 요 근래 생긴 공방이죠. 거기랑 18, 엄청나구만. 이게 베이스도 참 역시 중요해, 그지? 그거랑 이제 저희 갔었던 이제 짱구아빠님이 만드신 작품들. 그때 봤던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네요, 그동안. 어우야. 이럴 때는 타노스스럽다. 아, 이번에 어벤져스4가 뭐라 그랬더라? 굉장히, 어우. 오와. 역시 좀 더 리얼한 느낌을 주시는 분인답게 아우 역시 화려합니다. 이건 호빗에 나왔던 개 아닌가? 실사판 마인부. 이쪽은 감성 로봇님, 저희 고건철 작가님. 예, 전에 봤었던 이제 우유 옹기드 우유 배달부 자쿠. 그것과 이제 얼마 전에 봤었던 이제 LP 플레 디오라마죠. 아, 이런 컨셉 되게 좋더라고요.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저런 느낌. 컨셉 좋습니다. 프로토 건담부터. 아, 지난번에 봤었던 한창 작업 중이신, 아직 이제 작업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 그거랑 이제 제가 매번 궁금했던 아직 도색된 모습을 보지 못했던요. 35분의 1 에스건담. 와. 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건담이 앨리스라는 시스템을 쓰잖아요. 그런 컨셉인 거죠. 전에 처음 이 작품 구상 설명 드릴 때랑 비슷하게 됐네요. 계단부터 해서 이렇게. 야, 전체적으로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 어떻게 두고, 어떻게 이동을 하지, 이거? 야. 저기 이몸저정님이네요. 제 LED의 달인이죠? 유니콘만 200대 이상을 만드셨다는 그분. 지금은 200대 훨씬 넘어서 한 300도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와우. 없는 걸 만들어내셨네요. 이럴수가. 플랜비를 MG로. 야. 역시 유니콘은 색깔 보는 맛이 있어. 오. 지난번에 봤던 이쪽은 피덜트 마스터라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저희 재롱이 간다 갔을 때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그분인데, 이번에 근래 또 신제품이라기보다 아이디어를 좀 더 내서 이제 개량을 한 상품도 지금 내고 계시대요. 다양한 액션 베이스, 정확히는 액션 베이스를 다양화 시켜서 하나의 액션 베이스에 훨씬 더 많은 작품들, 그리고 좀 더 많은 구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조만간 저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오밀조밀 있는 게 좋아.
이게 정확히 액션 베이스 쪽이 주이기 때문에 그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액션 그 장식장은 있는데 이렇게 단 높일 건 없는 분들한테 강추. 난 거미 작가님이고요. 해치 오픈 관련된 거를 주력으로 하신다고 해요. 아우. 오야. 저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안쪽에 우물조밀한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훨씬 보이죠. 특히 저런 거 이제 굳이 이제 프레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버체 같은 애들 보면 나드레로 펼쳐질 때의 느낌이라 그런 것도 좋죠. 어, 이쪽은 중력 전사님이네요. 유명하시죠. 작품 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스토리 있는 느낌이 참 좋아요. 특히 요거 개인적으로는 참 스토리가 좋았던 게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드 오브 워. 그래서 구프랑 짐의 파일럿이 나란히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콕피트 열고 나와서 내려와서 걸어가고 있는 서로 구축하고 걸어가고 있는 느낌. 이런 거 참 좋았어요. 오, 요, 이쪽은 이건 되게 아이디어인데 요거. 약간 아크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빛 반사 같은 걸 이용해서 위에서 그 영상을 쏴주면 밑에서 틀어주는 반사돼서 나에게 보이는 저런 사운드 같은. 어, 좋은 거 좋습니다. 오. 잠시만요. 잘할게요. 관람객이 많네요. 네. 이쪽은 그래서 크라이나 군방 14년에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조만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레이저 더 멋있다. 그레이저랑 시단도 되게 멋있다. 오, 마크트. 오, 마크트. 오, 멋있다. 오, 오, 입이 벌어지네. 군침 돈다야. 멋있어서. 되게 되게 깔끔하게 딱 도색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약간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보는 맛이 진짜 눈에 딱 담기거든요. 참 재밌어요. 역시 오우 야 프리덤 대박. 우와 화려합니다. 보는 맛이 있습니다. 역시 랑 킹스 하빈. 이쪽은 이제 문화센터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이제 프라모델 교실을 운영을 하신다고 해요. 요 하이잭이랑 지다 되게 멋있는데요. 이쪽은 부산에서 뵀었던 네, 팀 지오닉 분들. 현재 이제 지오닉 공방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작품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죠. 아주 멋진 것들도 많고요. 오우. 오우, 이프리트. 와. 오우. 아, 짐. 야, 굉장하다. 너무 멋있고. 오. 언제 봐도 참 깔끔합니다. 화려하고요. 역시 작품 구경이 참 좋아요. 영혼의 불. 불꽃 빼빠지. 불꽃 마스킹 하다가 사람 하나 잡죠. 이번엔 보름 공방. 야, 역시 사자비 하얀색도 잘 어울려. 역시 사자비야.
역시 사자비다. 은근히 사자비는 무슨 색깔을 해도 다 어울리, 다 어울리는 것 같아. 오. 오. 아무래도 컨셉 자체가 그쪽이다 보니까 맞는 거겠지만 상당히 컨셉 참 화려합니다. 우와, 이런 색깔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표현만 잘할 수 있다면, 깔끔하게만 된다면 저런 색깔이 진짜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오. 이 큰 걸 언제 도색하지 나는? 와, 난 감당이 안 되겠다 이거는. 야, 멋지다. 보강하고 가네요. 어, 아재아비, 아재아비, 아재아비. 이번에 근래 소식을 간간히 봤는데 이제 헤이즐 프로젝트 같은 걸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쫙 여기가 싹 다 헤이즐이에요. 요 근래 만드셨다고 하는 게 요거고 회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드셨대요. 참고로 보다가 안 건데요. 요거 저희 9만 명 이벤트 때 참여해서 상 받아가신 분이 만드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간티감즈? 오, 야, 이게 진짜 멋있다. 야, 귀여운 두어트 봐. 어마어마한. 이런 프로젝트는 참 환영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보는 맛도 있고. 오, 그 와중에 방패의 데카를 방패의 데카를 격하게 했군요. 오. 이쪽은 전에 작업하셨던 것들. 오, 바짝 멋있다. 뭔가 무언가가, 아무튼 무언가가 확장됐음 이런 느낌. 오, 이쪽은 마블캣. 그리고 이쪽은 캐스트 아이언 크루 분들입니다. 어, 요거는 전에 그 고토부키아 콘테스트 참여했던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셨구나. 와, 멋있다. 멋진 디오라마. 전투 관련 이런 대규모 디오라마가 진짜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느껴도. 막 이렇게 잠깐. 야, 이거 피우면 되게 좋다. 진짜 비 오는 것 같아, 정면에서 보면. 와. 이건 진짜 뒤에 배경도 깔끔하게 천둥 치는, 파도 치고 천둥 치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다. 와, 옆에서 봐도. 와. 야, 역시 표현은 자유다, 정말. 와. 그거랑 턴시티 작가님. 와, 멋있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정말 장렬하게 전투를 한 것 같은 버스. 하, 멋있다. 와, 나는 저런 실린더 디테일 참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와, 아, 얘기 안 다부러지네요. 역시 눈이 호강하는 전시. 아, 아. 오리진 스튜디오 카페. 남배야, 오리진 카페. 그 2층 구조였나? 그렇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 카페와 공방을 함께 운영 중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르단디라니. 베르단디라니. 이럴 수가. 아, 아바란체 보면 언제나 생각났던 스키. 야, 이건 H.Y.2 버스트는? 엄마야. 엄마야, 이걸, 와, 이걸 한 땀만 땀 이렇게 하셨구나. 와. 와, 멋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도색 뭘로 해야 될까? 에어브러쉬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와. 이쪽에는 얼마 전에 저희 뵀었던 프라북스. 지금 신제품 개발 중이시랍니다. 더불어 RC 더블오라이저랑 제타랑 제타는 일부러 저렇게 두 개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은데 전설의 관절 아닙니까? 한번 변형하고 나면 다시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전설의 관절. 오, 한창 개발 중이시라고 하니까 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건파라기를 봤대. 무척 멋져. 과학자 같아. 그러면서 설명서 오리지 말아줄래? 애초에 지르자. 늦은 말도 혼난다. 이건 얼마짜리야? 싸게 샀어. 어머니한테, 내가 엄마한테 많이 써먹었던 것 같은데. 영혼의 빼빠지. 아, 여기 아까 봤던 거네. 설하는 살 안 쪄요. 아, 이건 원래 있던 살이라는 겁니다. 슬프시지? 아무로는 다쳐도 금방 아무로. 마스터베이스 분들이 아저씨들이라. 아, 올라가죠. 오. 와, 이거는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간 걸까? 한 10,000개 정도. 1만 개요? 이게? 안에 내부에 핀 같은 게 없죠. 아. 와. 완전 변형합시다. 이게 변형합시다 한다고요? 거짓말. 진짜로? 높이가 1m고요. 1m? 1m? 그러네, 1m 되겠다. 1m 아니, 1m. 폭이 1m 50. 에이! 날개 이쪽 끝부터 끝까지. 와. 어, 야, 맘 같아서는 변형합체 보여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이따 인터뷰 때 또 뵙겠습니다. 오, 용자 시리즈야, 용자 시리즈. 요 밑에 있는 거는 판매되는 상품. 아, 이게요? 네. 아, 정말요? 네, 카옹. 개인. 아, 정말요? 네. 어, 개인 판매를 하신다고요, 이거를? 우와. 아, 되게 귀엽다. 눈 땡글땡글한 게 되게 마음에 든다. 우와. 아시겠어요? 다간. 벨트 다간 GX. 카옹. 이게 슈퍼빌드 타 이거. 이쪽이 랜드 바이슨. 이쪽이 페거수스 세이버. 거기에 세븐 체인. 우이씨, 특징이 아주 잘 살아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따가 인터뷰 때 다시 뵙겠습니다. 와, 오, 은재로. 이 브리코리아도 참가를 하셨던 작품인 것 같아요. 날개에 붙어 있어요. 멋지다. 오, 이제 레고 창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쪽은 실제로 움직여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리모컨도 있는 거 보니까. 뭐지? 푸드트럭인가? 아! 트라이건입니다. 이번에도 보네요, 트라이건님. 아, 최근에 만드셨다는 게 이거래요, 다이렉터에서. 아까 그 세븐체인저 있잖아요. 세븐체인저의 명령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오, 멋있다. 전부 다 뭔가 넣은 것 같은 기분이지, 왜? 역시 용자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분답네요. 멋있습니다. 이쪽은 프라온. 아, 프라온 기억하시나요? 그 저희 전에 원주 갔을 때 거기서 활동하는 동호회죠? 프라온. 그때 인터뷰하고 와서도 그렇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장소 중 하나예요. 그런 동호회 중 하나이기도 하고. 네오 존버! 우와! 우와! 멋있다! 크, 역시 문장함 하면 또 네오지용 따라가다가 많지가 않지. 덴드로비움 옆으로 퍼져가지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야. 역시 희한하게 말이야. 참 신안주랑 사자비 이런 애들은 보면은 뭔가 기본적으로 그냥 멋있다라는 걸 깔고 가는 애들 같아요. 어디서 봐도 어떻게 봐도 멋있어.
대단해. 야. 이쪽은 프라벅스.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다녀왔던 공방. 프라벅스. 전에 봤던 작품과. 그쵸? 그리고 다양하게 더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을 들고 나면 굉장히 많다. 저는 이거 오 전에 방 갔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데? 와우. 아 얘들은 되게 심플하게 좋다. 이렇게네. 어 아까이가 자쿠 컬러니까 저거 나름대로 귀엽네요. 어 누가 쳤나 봐. 오 야이. 야, 짐 봐라. 아 이렇게 멋지게 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엄마야. 이쪽은 갤구그관이네요. 짐 자쿠와 짐을 넘어 갤구그. 이쪽은 사자비입니다. 오하우. 사자비. 사자비 여덟 대가 서 있네요. 각종 컬러. 이거는 약간 그 사막 컬러. 이쪽은 일반 컬러인데 이제. 메탈릭 같은 그런 광 버전에다가 오버코팅 버전에다가 보라색도 어울린다? 사사비가 안 어울리는 컬러는 뭐가 있을까? 과연 샛노란색 이런 거? 그래도 멋있을 것 같은데. 와우. 어? 야, 그때 우리 사진이잖아. 우리 사진이잖아. 오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 전시회를 주최하신 팀 판타스케이프 네, 마스터베이스 분들의 부스입니다. 약간 채피 생각나네요. 이번에 영화였나요? 가네시아 코끼리 따봉 MGDO 두 개가 갈려들어가는데 확실히 약간 컨셉이나 이런 게 참 멋있어요. 멋있다. 쉴드 같이 들고 있는 저 부분이 참 마음에 드네요. 포인트적인 게. 어! 만들고 계시던 거! 정크에서 부활했다는 그. 완성하셨구나. 멋있다. 이야. 이런 식으로 작게라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지면 안 돼요. 라이지. 구름 표현. 이쪽은 전에 이제 전시했었던 전투죠. 습격. 뭐라? 에반기룬 멋있네요. 영옥이. 저런 자세. 아 좋습니다. 이야. 마징가 그레이트 마징가부터. 아 전에 한번 봤던 것들도 몇 개 있네요. 아 이쪽은 크로스몬 좋다. X3가 없고 X0가 있는 게 좀 의외지만 오 크로스 실루엣으로 만든 오 이거는 야 잡고 화려하다. 이건 돋보기가 일부러 갖다 뜨신 거구나. 돋보기. 아 되게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 아 이쪽은 놀탐 작가님이네요. 부산에서 저희 탐앤탐스 점주분 만났었던 그분이죠. 네, 실제 쇠로 실제 크롬 도금을 하는 진짜로 도금을 하는 칼로 긁어도 상처가 안 나는 코티. 와, 다시 봐도 참 화려하네요.
예, 이거는 역시 클리어 외장을 갖다가 붙여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도 이쪽은 장터. 개인 장터라든가, 델피데카지라든가. 아니면은 AK 인터랙티브라든가 도료 같은 거, 메탈릭 도료 같은 것도 상당히 화려해요. 밀리터리에 맞게 나온 거긴 해도 프라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퀄리티죠. 그죠? 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계신 분들, 작가분들이나 계신 분들의 인터뷰를 간단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프라웍스에 저희 지난번에 출연해주신 작가님이죠. 윤석규 작가님. 네,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 소감 한 부분만 말해주세요. 참여 소감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방 설치, 공방 이제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 올해 시작해가지고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그쵸. 나와서 이제 다른 분들의 작품도 좀 보고 좀 경문을 좀 넓히고 저희 공방도 한번 알려보고자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 저희 실장님도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요. 저희 이제 공방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데 가가지고 많이 보고 눈을 높이라고 하는 게 못드셔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이런 회화나 이런 거 있으면 거의 참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 가세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레고 창작 팀 대표 분들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닉네임이 체스데몬님이신 예. 건가요? 네, 체스데몬님. 어떻게 참여 소감 간단하게? 일단 처음에는 저희 여기 전시회가 주로 건담 프라모델이나 피규어 같은 거 위주로 전시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레고라는 게 껴도 되나 좀 걱정했었는데 그 주최 측에서 하비 페어 때 저희가 전시하신 걸 보고 이제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섭외가 와서 네, 전시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괜찮았고 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데 네. 레고 창작은 보통 모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끼리 한 다음에 모이는 그런 식인가요? 보통? 보통은 개인끼리 한 다음에 나중에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모여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저쪽에서 활동하시는 개인 분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작품 활동 되게 활발한 것 같아서 매년 저도 하비페어 갈 때 종종 봐요. 네. 근데 매년 뭔가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맛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왕성원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키덜트 마스터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잠깐 뵀었는데 네, 맞아요. 또 뵙게 됐습니다. 네. 먼저 참가 소감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마스터 베이스에서 네. 1회로 이제 개최를 한다 해가지고 뭐 좋은 취지로 이제 시작한 뭐 주책의 전시회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참가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너무 이제 네임밸류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다가 취미이다 보니까 일단 뭔가 한 그룹화된 느낌? 네,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쵸. 교류도 더 잘 되고 네네. 그쵸. 근데 요즘에 좀 제가 처음에 뵀을 때보다 네. 상품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네.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댓글로 이런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반영을 해가지고요. 이제 한 베이스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자유롭게 끼었다가 넣을 수도 있고 이제 한 번에 이제 세 개 정도는 이제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존 거는 이제 이렇게 네 제가 봤던 것도 이렇게 네, 하나 한 단에 이제 하나씩만 이제 조립이 됐었는데 네. 좀 더 이제 넓혀가지고 이제 한 단에 이렇게 두 개가 조인트가 딱 맞게 베이스랑 같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전시를 할 수 있게 베이스가 하나여도 위에 판을 두 개를 올려서 더 많은 전시를 할 수 있고 네, 다양하게 좀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아예 네. 절반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잘 봐주기 때문에 이제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스탠드에서도 더 많이 또 다양하게 좀 더 전시할 수 있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키덜트 마스터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한번 찾아보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AK 인터랙티브 도료를 주력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는
곳인데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참가 소감 먼저. 아, 예. 네. 건담 쪽으로 해서 좋은 그 전시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좀 스페인 쪽이고 이게 밀리터리 위주거든요. 그래서 도리오나 이런 예, 게 좀 선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가 좀 필요할까 아니면 기초적으로 좀 뭐 좋아하시는 것들이 뭘까 좀 저도 아이디어도 구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 반응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지금까지 뭐 계속 깨끗한 것만 좋아하는지 아니면 웨더링이나 아니면 사실적인 거에 조금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겸사겸사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부스도 해서 보여드리면은 좀 문의하시면 제가 이제 더 얻을 수가 있거든요 대답을. 아~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왔고요. 간단히 그 여기에 지금 네. 건담의 건프라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인데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색깔 되게 이뻐요. 이게 이제 서페이스 없이 올리는 거예요. 아 이게요? 예, 예. 서페이스 있게 올리면은 더 발색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여기 말로는 더 늦게 말라요. 아~ 요거는 한 5초 정도 마르는데 아, 그래요? 예, 되게 빨리 마른다. 예,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크릴이라서 냄새가 심한 거는 뭐 서양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세톤계의 에나멜이에요. 아~ 용제가 이제 아세톤 같아요. 그래서 한 5초 정도면 이제 아세톤 아시겠지만 확 마르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그 용제를 잡아줘요. 에나멜을.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 뭐 몇 시간 후에 광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르면 광이 나요. 좋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잘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잘 흔드셔가지고 그냥 여기에 넣어서 소당센트 뿌릴 정도 그냥 넣어서 그냥 뿌리시면 돼요. 그대로? 희석, 예, 희석할 필요도 없고. 와, 되게 좋은데? 예, 엄청 좋은데? 뭐 여기서 한 20가지 색깔로 나와 있고요. 하나 더 한 거는 이게 다크스틸이라는 제품이에요. 다크스틸? 예, 다크스틸은 피그먼트인데요. 이거는 그 탱크나 건담 밀리 하시는 분들은 워낙 너무 잘하는데 잘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뭔 거면 그 면봉 같은 거에다가 이제 이게 피그먼트거든요. 네. 예, 피그먼트인데 이렇게 도네셔가지고 네. 그냥 이런 색이에요. 그러면 뭐 피그먼트야 뭐 칠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다가 이제 이런 데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금속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지르시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금속 질감이 와. 나요. 와, 어 진짜. 좀 더 해볼까요? 예. 정말. 뭐 크롬 도색은 아니더라도 일단 저희는 밀리라서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일단 이거 어디에 쓰느냐면 이제 기관총 앞에. 네네네 맞아요. 할 때 편하게 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드라이브러싱하고 뭐가 틀리냐면 드라이브러싱은 조금 약간 거친 느낌만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나 이거 군대에서 본 색깔인데. 네, 그렇죠. 네, 많이 닳고 다르면 이 네. 색이 금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스틸. 뭐 하여튼 약간 되게 실용적이면서도 간단하면서도 네, 그런 네, 네. 도료가 되게 많네요. 네. 밀리터리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건담 분들도 분명히 웨더링 같은 건 이제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시고 조금 뭐 가까운 뭐 이렇게 찾으시면은 뭐 좋은 네, 또 도료 아니 그러니까 그 모델 발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것도 알아갑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방 주경 야덕 공방의 대표님과 그리고 공동 대표라고 해야 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가 소망,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먼저 이제 이번에 공방을 준비를 하면서 홍보차. 예,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고요. 네. 네, 아직까지는 준비된 게 많지가 않아서 다른 공방분들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와보니까 기존에 저희 그 사진에서 볼 수 없었던 감동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을 사실 직접 좀 보고 싶었는데, 많이 뭐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구경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해서 저희도 작품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공방 간단하게 공방 소개 잠깐 하자면 저희 공방은 그 지난주에 오픈했고 영등포 구청역과 당산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낮에 일하고 밤에 덕질하자는 의미의 그런 주경야덕 공방이고요. 그 초보 도색
시작자분들, 그러니까 도색에 관심은 있으나 도색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그 GBWC 우승자를 필두로 한 운영진이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그 도색 겁내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자주 뵀던 얼굴이고 영상에서도 뵀던 얼굴인 팀 지오닉의 공방장군과 그리고 판타스카이 마스터 베이스 분과 그리고 짱구아빠님. 세 분 다 어떻게 먼저 두 분 이렇게 해서 참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예, 뭐 참여 소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예, 그 뭐 이렇게 전시 자체를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거랑 틀리게 전부 다 캐릭터나 건담 위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전혀 부담 없이 오셔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예, 좋을 거,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일단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생각보다 전시 공간도 참 깔끔하게 좋고 그리고 또 팀 마스터베이스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정말 노력한 게 참 뭐 이렇게 참 우리나라도 전시 문화가 자꾸 많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런 게 더 발전해서 이외에도 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베이스님 이렇게 개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해서 지금 어떻게 주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처음 1회다 보니까 너무 긴장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작가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다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도 보고 너무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1회를 한 분들과 2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1회 2018 캐릭터 월드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게 또 구경을 할 수 있었고 또 눈 호강 많이 하고 갑니다. 네. 2회도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 여기서 마쳐볼게요.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버버시!